안녕하세요. 재즈앤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작곡가 안성입니다. 천사의 새로 불리우는 참새 목딱새 나이팅게일의 맑고 강렬한 울음소리는 자연의 경이로움과 예술적 창조력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노래와 신비로운 존재감으로 인해 많은 시인들이 나이팅게일을 통해 자신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기도 하죠. 존 키츠의 나이팅게일에게는 이 새의 노래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인간의 고통을 초월한다고 묘사합니다. 이처럼 나이팅게일은 단순한 새 이상의 존재로 예술과 문학에서 지속적으로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케이비에스 클래식 FM 5월 24일 금요일 재즈 앤 클래식과 함께 하실 첫 곡입니다. 슈베르트의 나이팅게일, 도이치 번호 724를 로버트 쇼 챔버싱어즈의 연주로 함께 합니다. 슈베르트의 나이팅게일, 도이치 번호 724를 로버트 쇼 챔버싱어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한국 가곡 동심초는 많은 성악가들에게 불려진 곡으로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요. 가곡 동심초의 가사는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나를 기약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노래한 여류 시인 설도의 춘망사 제3수를 시인 김옥이 번역했습니다. 이어서 감상하실 곡 김동진의 동심초를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보내드립니다.
김동진의 동심초를 소프라노 강혜정의 음성으로 감상하셨습니다. 강릉방송국과 춘천방송 총국이 함께 만들고 있는 KBS FM 재즈앤클래식 함께하고 계십니다. 강원 영동지역은 89.1MHz, 강원 남부지역은 89.5MHz, 강원 영서 북부와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방송되고 있습니다. 주간 리뷰. 계절의 여왕 5월은 언제나 그렇듯 많은 연주들로 올해 따뜻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강릉아트센터 사임당 홀이 리모델링을 마친 후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38회 정규연주회가 어제와 오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는 정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는 강릉시립교향악단 정규연주회 협연자는 설명이 필요 없는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클라라 주미강은 인디애나폴리스 콩쿠르, 서울 국제 콩쿠르 등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연주자에게 그가 사용하는 악기가 그 연주자의 실력을 인정받는 척도가 되기도 하는데요. 클라라 주미강은 1702년산 스트라디바리우스 튜니스를 연주하고 있으니 그녀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정기연주의 프로그램은 리게티의 아트모스페르,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으로 베토벤 곡을 제외하면 근현대음악이 주를 이룹니다. 프로그램에서 감상하실 곡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가운데 3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안네 소피무터의 바이올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연주 시간은 약 10분입니다. 베토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작품 번호 61 가운데 3악장을 안네 소피문터의 바이올린,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한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연주는 다음 주 5월 31일 금요일부터 6월 2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는 개촌 클래식 축제입니다. 5월 초 주간 2부에도 잠깐 소개해드렸듯 2009년 평창군 개촌초등학교의 폐교 위기를 막기 위해 전교생이 참여하는 개촌 별빛 오케스트라가 창단된 이후 2015년 현대차 정몽구재단 한국예술종합학교 협력과
지자체의 합심으로 올해 개촌 클래식 축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5월 31일 저녁 6시 반 백건우 피아니스트의 모차르트 소나타, 6월 1일 저녁 6시 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인 피아니스트 이진상과 큰우아 오케스트라와 함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6월 2일 일요일 저녁 6시 반 조성진 피아니스트와 김선욱이 지휘하는 경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협주곡 1번 등 대표적인 참여 연주자의 화려한 라인업과 아름다운 곡들이 연주됩니다. 감상하실 곡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쾌 332 가운데 3악장, 백건우의 새 음반에서 보내드립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12번, F장조 쾌 332 가운데 3악장 알레그로 아사이를 백건우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진행되는 연주 하나 더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6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특별연주회입니다. 임동국 지휘자와 함께 오보의 홍은지, 트럼본 유정현, 튜바 이성용, 트럼펫 박지훈이 협연합니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서곡,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윌리엄스의 튜바 협주곡, 그리고 베토벤의 에그먼트 서곡 등 다양한 곡들이 연주됩니다. 프로그램에서 훈멜의 트럼펫 협주곡 E플랫 장조 훈멜 작품 번호 49 가운데 3악장 롱도를 호칸 하르덴베르거의 트럼펫, 네빌 마리너 경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의 주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씨, 김규환 곡의 남촌을 아주여성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그루티스의 돌아오라 소렌토로를 테너 후안디에고 플로레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시장조 작품번호 48 가운데 2악장, 템포 디발제를 오르페우스 챔보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38회 정규연주회, 5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진행됩니다. 극단 정담의 경로당 폰팅 사건 공연이 5월 24일 금요일 저녁 7시, 5월 25일 토요일 오후 3시 저녁 7시에 춘천 봄내극장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시립국악단 제5회 정규연주회 예양의 강원별곡이 5월 30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개촌 클래식 축제가 5월 31일 금요일부터 6월 1일 일요일까지 개촌마을에서 진행됩니다. 희사이시조 영화음악 콘서트가 6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4년 릴레이 기획 전시회가 5월 26일까지 박복균 전시회로, 6월 18일 화요일부터 6월 30일 일요일까지 이완숙 전시회로 춘천 카페 느린 시간에서 진행됩니다. 문화통신 표지작가 초대 전시회가 5월 26일 일요일까지 갤러리 공간 제로에서 진행됩니다. 길종갑 화가의 개인전 향연이 5월 31일 금요일까지 화천군 사내면 312 작가 작업실에서 진행됩니다. 주말이 되면 집에서 푹 쉬거나 공기 좋은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번 주말은 음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재즈 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곡 마스나이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타이스 명상곡을 로베르토 본필리오의 하모니카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이상윤,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황,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